이번 시간에는 그 8주차 1교시로서 그 피드백 제어기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블록 선도는 DC 모터의 이 오픈 루프 제어, 이 모델링 한 것입니다. 요거에다가 이 제어기를 사용해서 이 피드백 제어를 하는 블록 선도를 나타내겠습니다. 자, 이 블록 선도에서 목표 각속도, 여기 목표 각속도를 5 라디안 파세크를 주고, 요 제어기에 비례 제어 또는 비례 적분 제어기를 사용해서 요 오차가 그 최종치 정리를 사용해서 오차값을 구하고, 또 시간 변화에 따른 각속도의 변화를 나타내는 응답 특성을 그래프로 나타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단, 이때 조건은 외란, 요 외란은 없다는 전제 조건을 두었습니다. 자, 먼저 요 피드백 제어기의 블록 순도에서 등가 변환법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요 외란이 지금 제로 이렇게 둔 상태이기 때문에 요세 개의 블록은 직렬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직렬 결합으로 만들고, 자, 여기에 피드백 마이너스로 피드백이 되기 때문에, 자, 피드백 결합 법칙을 사용해서, 요 피드백 결합 법칙은 요 1이 그 마이너스로 피드백이 되면은 1 더하기 이렇게 한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분모를 해서 요 뒤쪽에 오는 것은 요 부분하고 피드백 요소, 요 KV가 오고, 분자에는 요 부분만 이렇게 오겠습니다. 요 피드백 결합 법칙을 사용해서 보면은, 자, 요런 형태로 그 등가 변환이 됐습니다. 자, 여기에서 요두 개는 직렬 결합이기 때문에, 먼저 요 블록 선도에서 출력을 식으로 나타내면은, 자, 요렇게 출력과 오차의 관계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요 오차는 목표 각속도에서 각속도를 빼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식이환을 만들 수가 있고, 자, 요 식에서 요 W 각속도를 여기에 대입을 해서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 최종적으로는 오차와 목표 각속도의 관계를 나타내는 전달 함수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 전달 함수를 사용을 해서, 자, 요 먼저 스텝 입력, WR이 되겠습니다. 스텝 입력에 5 라디안 파세크를 인가했을 경우, 이때 비례 제어기 오차, 요 C 자리에 여기에 비례 제어 KP를 넣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최종치 정리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C 자리에는 KP, WR 자리에는 S분의 5가 들어가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보면은, 자, 요렇게 약분이 되고, 자, S 자리에 0, 여기에 0을 집어넣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자, 남는 것은, 자, 여기에 요것도 0이 되고, 자, 요렇게 남는 것은 요또 KT 요게 전부 다 공통으로 이렇게 날아갑니다. 따라서 요 부분만 남습니다. 자, 그래서 이 비례 제어값 KP에 따라서 요 오차값이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서 KP 값을 3을 주게 되면은 KP는 3, 요 KV는 0.68. 자, 이렇게 해서 값을 계산해 보면은 오차는, 여기에 오차는 최종치 정리에서 0.92 라디안 파세크가 되겠습니다. 그 실제 우리가 그 계산하는 시뮬레이션을 해보게 되면은, 자, 이렇게 시간축이 되고, 요 각속도, Y축은 각속도가 되겠습니다. 목표를 5 라디안 파세크로 줬을 때, 실제는 정상 특성은 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KP3을 줬을 경우에는 0.92 라디안 파세크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그 목표 각속도를 5 라디안 파세크를 주고,
이제 비례, 적분, 제어계를 사용할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비례 적분, 비례 플러스 적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분수 더하기를 하면은 저 요렇게 만들어서 요 값을 C 자리에 이제 대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종치 정리식을 사용을 했습니다. WR 자리에는 S분의 5, 요 C 자리에는 요 제어기를 비례 적분 제어기를 집어넣었습니다. 자, 요렇게 한 상태에서 자, 요렇게 일단은 요 S하고 S는 약분이 됐습니다. 약분이 된요 상태에서 S 자리에 자, 여기도 0을 집어넣겠습니다. 자, 여기도 0이 들어가고 자, 여기에 지금 0을 넣습니다. 0을 넣으면은 요 상수를 0으로 나누면은 요 뒤에 항목의 무한대가 되겠습니다. 자, 무한대에다 이렇게 상수를 더해도 무한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상수를 무한대로 나누니까는 값은 제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례 적분 제어를 했을 경우에는 오차가 없는 것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 요 값에다가 비례값 3, 적분값을 2를 집어넣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해 보니까 당연히 오차는 제로가 되겠고, 이거를 그래프를 쭉 그려보면은 시간이 무한대로 갔을 때는 당연히 오차가 없고, 자, 여기에 약한 2점, 막 3초 이내에 목표치에 도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비례 제어계에서는 정상 특성을 나타내는 것을 알았으나, 그 비례 적분 기능을 집어넣음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오차가 제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프로그램 작성하는 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변수를 새롭게, 자, 요 E나 II, TT 요 것들은 그 지난번 시간에 오픈루프 제어에서의 시뮬레이션 할때 사용했던 변수들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지난번에 했던 프로그램을 그대로 사용하고 요 앞부분, 요 부분만 이렇게 추가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추가를 하기 위해서 목표 각속도, 비례 이득값, 적분값, 요거는 미분값 이렇게 넣었습니다. 이때 왜라는 지금 제로 이렇게 뒀습니다. 자, 그래서 save 함수는 지난번 그대로 사용을 하면 되고, 자, para input에서 자, 여기까지는 지난번하고 또 같았습니다. 자, 이번에 요 밑에 요 부분만 더 추가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그요 부분을 지금 이렇게 추가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자, 이렇게 지금 변수 선언을 이렇게 했습니다. 초기화를 시켜줬습니다.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요 에러를 구했습니다. 목표 각속도에서 그 실제 계산한 각속도, 그 다음 여기는 적분, 그 다음 여기에 비례 제어, 요거는 적분 제어, 요거는 미분 제어. 자, 요렇게 해서 비례 적분 미분까지 다 이렇게 제어기를 만들었습니다. 요 뒤쪽은 지난번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비례 제어만 할 경우에는 요 KI와 KD를 제로로 두면 될 것이고, 자, 비례 적분을 했을 경우에는 요 KP와 KI를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요 프로그램은 저 C 언어를 사용했을 경우가 되겠고, 자, 여러분은 2019 버전을 사용해서 C++을 사용한다면은 그 조금 프로그램 수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상 그 DC 모터의 피드백 제어기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